아, 그럼 앞으로 뭐가 바뀔 건데? 네. 저는 가장 큰 축으로 생각하는 게 메타버스예요. 너무 우리가 처음에 관심을 많이 받아서 급하게 올랐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드웨어 측면에서, 메타버스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를 저는 좋게 봐요. 자, 최희선 또 메타버스 쪽도 굉장히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먼저 네. 되짚어보면 우리의 큰 축을 바꾼 것들이 네. 인터넷이랑 PC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서 이제 아, 마이크로소프트를 살 걸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아, 애플을 살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늦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껄무새가 되면 안 되니까 네, 네. 아, 그럼 앞으로 뭐가 바뀔 건데? 네. 저는 가장 큰 축으로 생각하는 게 메타버스예요. 아, 메타버스로 진짜 갈까요? 네. 메타버스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지만 올해는 굉장히 네.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도 벽돌폰 네. 보면서 아, 이 무거운 거 누가 쓰겠어. 네. 가격도 비싸고 했는데 그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작아지고 작아지면서 지금 스마트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도 너무 우리가 처음에 관심을 많이 받아서 급하게 올랐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VR, AR을 놓고 보더라도 아, VR까지 넘어가면 우리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아예 가상 세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보는 건데 거기는 지금 아, 좀 멀었네라고 생각하겠지만 AR을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정보를 더 더해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비를 보더라도 요즘에 차 안에서 보는 방향 표시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게 이제 유리창에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현실의 정보를 더해준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메타버스로 가는 이제 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AR 글래스가 나온다면 스마트폰보다 더 가볍고 착용을 빨리 할 수 있는 기기라면 네. 우리가 안 갈아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스텝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에서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디죠? 당연히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뭐 메타, 네. 페이스북 아. 쪽이 떠오르고 뭔가 애플도 떠오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우선은 제가 죄송한 말일 수 있는데 네. 메타 플랫폼이 처음 시작했다고 끝까지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아이폰이 처음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네. 처음에 스마트폰 등장한 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이폰이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처음 시작했냐 보다 누가 장악할 거냐 그걸 봐야겠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 저도 보고 있는 건 애플이에요. AR 글래스가 나오는 순간 엄청난 점유율로 또 차지하고 나갈 텐데 우리가 에어팟도 그렇고 애플 워치도 그렇고 거기 애플에서 나오는 이런 생태계 형태의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하드웨어는 그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형태고 네.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서 진짜 좋다고 판단이 되면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사용 빈도는. 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애플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드웨어 측면에서 메타버스에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보면 반도체 쪽에서는 두 번째 기업으로 엔비디아를 저는 좋게 봐요. GPU를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가상세계로 완전 넘어간다면 현실처럼 가상세계가 같이 구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질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GPU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그럼 GPU 능력만큼 중요한 게 엔비디아 이제 반도체 칩이겠죠. 네. 그게 이제 성장을 할 거고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한다고 치면 네. 현실 세계에서는 경찰이 있다면 가상 세계에서는 경찰은 없으니까 네. 사이버 보안에 대한 형태도 강화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보안 관련된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사이버 보안 기업들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5G 그리고 네. 게임 엔터 네. 이런 쪽으로 메타버스는 다양한 가지들이 있거든요. 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메타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 확장성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엄청난 이제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보다는 굉장히 소액 가지신 분이 네. 많잖아요.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는 ETF가 있나요? 그렇죠. 저는 자산 배분을 네.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네. 최소한의 금액으로 자산 배분을 어떻게 소액을 할 수 있을까를 네. 말씀드려보면 우선 성장 배당 채권 요 세 가지는 꼭 사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네. 자산 배분에서 네. 원자재까지 넣는 게 좋은데 거기까지 이제 넣을 여력이 안 된다면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성장에서는 SPLG라는 ETF가 있어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단가가 가장 낮아요. 지금 현재 한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주에. 네. 그리고 요 성장에 요걸 넣고 배당에는 제가 좋아하는 SCHD
요게 한 주에 한 10만 원 정도 돼요. 한 77달러 정도 되는데, 배당에는 요 종목을 넣고, 그리고 채권에는 장기, 중기, 단기 채권이 있는데, 중기 채권은 저는 선호를 해요. 그래도 변동성이 좀 작은 형태, 중간 정도 하는 형태. 그래서 IEF라는 ETF가 있어요. 이건 한 주에 한 1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한 주씩 사면 성장주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6만 원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두 개 산다. 그러면 12만 원 사는 거니까 12만 원, 10만 원, 13만 원. 거의 한 30%씩, 30몇 퍼센트씩 비율이 맞춰지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한 35만 원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꾸밀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매달 투자를 하면은 이제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좀 건강한 배당, 그리고 건강한 성장, 건강한 채권이 되겠죠. 자, 돈이 따라오는 실전 투자 3단계 있다면서요. 네. 어떻게 하나요? 책에 제가 실전 투자 3단계라고 넣어놓은 건 누구나 투자를 쫓아해봐서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서 3단계를 넣었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단계.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하려면 당연히 가치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가치평가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10가지 항목만 검토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EPS, R&D 투자 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어떤 기업을 투자할 거냐 보려면 매출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메타 플랫폼을 보면 광고 수익이 한 98%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을 보면 아이폰 매출이 50% 정도 되고 그리고 서비스가 20% 정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매출 구조를 보면 그 기업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매출을 보는 거고 작년 대비 올해, 전분기 대비 지금 얼마씩 매출이랑 이익이 늘어나는지 보면은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니까 매출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는 건 영업이익을 봐야 돼요. 영업이익을 본다는 건 이 기업이 진짜 실제로 내 주머니에 얼마의 돈을 챙기고 있느냐 확인해 봐야겠죠. 속빈 깡통이 되면 안 되니까 기업이 튼실한 기업인지 확인하려면 영업이익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성장주 쪽에서는 R&D 투자를 보고 배당 쪽에서는 배당 성장률을 보고 이런 것들을 쭉 보는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요걸 다 검토해 본 다음에 작년보다 올해, 전분기보다 지금, 다음 분기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 상승하는 형태면 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선정하시면 돼요, 우선. 그래서 이렇게 1단계가 끝나는 거고. 자, 1단계 총 10가지는 이제 매출,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영업 현금 흐름, R&D 투자, 그리고 배당 성장률, 자기 자본 이익률,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과 EBITDA. 네. 총 10가지 되는 거죠. 자, 2단계는요? 네, 이렇게 10가지 보고 기업을 선정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싸게 매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걸 봐야 되죠. 좋은 회사도 비싸게 사면 아무 소용 없죠. 네, 맞아. 저한테 나쁜 회사가 돼버려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회사도 내가 비싸게 사면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식은 아닐 수 있다. 맞아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 싸게 사는 방법은 기술적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기업의 가치는 그래도 분기마다 좀 바뀌잖아요. 실적 발표가 할 때. 근데 주식창을 보면 매일 1분 1초가 바뀌는 건 기업의 가치가 바뀐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저는 RSI랑 MFI 두 가지를 봐요. 그 과매도하는 구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매도하는 구간을 보는 건데 RSI는 30 이하로 내려가고 MFI는 20 이하로 내려가는 구간을 측정하고 있죠. 그렇게 내려갔을 때 투자를 하면 좋은데 여기까지 내려가는 기업은 지금 앞에서 이걸 필터링 된 기업이라면 잘 안 내려가요. 대외 환경으로 인해서 뭐 코로나가 왔을 때 정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려가는데 근데 우리는 이때가 앞에 1단계에서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기회죠. 앞으로 잘 될 게 뻔히 보이는데 대외 환경으로 잠깐 주춤하는 거면 이때가 기회니까 우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면 이 두 가지 말고 또 봐야 될 게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20일이라는 건 한 달 평균이잖아요. 그 선보다 밑에 떨어졌다는 건 아, 평균적으로 좀 낮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그 달에 좀 내려온 구간이 있다면 매수를 해요. 근데 말일까지 갔는데 좋은 기업은 21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말일에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혹시나 많은 분들이 이제 왜 20일이냐 한 달에 했을 때 네, 거래일 기준입니다. 네, 그렇죠. 한 달은 기준. 31일이지만 거래일 기준 20일 이평선이 중요하다는 거고 아까 말씀해주신 작은 이제 수급 지수가 이제 MFI로 가는데 주가를 움직이는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수급을 체크하는 지수로 20 이하로 내려가면 감에도 그다음에 상대 강도 지수 이제 RSI는 30 이하로 내려가면 감에도 70 이상 올라가면 이제 감에서 구간으로 인지된다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다 보면 결국에 네. 우리가 잘 투자하고 있는지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단계 있잖아요. 10가지 보는 거. 그래서 분기마다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 내가 이거를 딱 10개를 보고 계속 우상향하면 괜찮은 거죠. 건강한 거예요. 네. 그럼 건강한데 이거를 처음에 맞춘 비율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비율대로 다시 적립하는 시간은 필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면 성장이 떨어졌는데 배당이 올라갔으니까 연말 지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배당을 좀 빼다가 성장에 넣겠죠. 기존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작업을 3단계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뭐 성장해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아 좋다면 더 태우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수익이 났으니까 좀 빼가지고 다른 쪽에 좀 태우고 네,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네. 자,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된다 생각하세요? 지금 유튜브 채널, 재테크 채널 운영 벌써 하신 지 3년 정도 됐죠? 네, 맞아요. 3년 동안 재테크 돈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자본주의라고 네. 질문이 있어서 제가 자본이 뭔가 한번 단을 찾아봤어요. 네. 자본이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결국엔 저는 돈으로 치환되는 가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가 저는 머니주의라고도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의 한계가 온다는 걸 깨달아 보시는 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은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노동으로 맞습니다. 벌어들일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그래서 아무리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이라도 시간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투자와 사업은 시간의 한계가 없어요. 네. 워런 버핏의 한 말 중에 하나가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못 만든다면 너는 평생 일해야 될 거다. 이런 좀 악담 아닌 악담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노동이 아니라 투자나 사업으로 네. 어떻게든 자산이 굴러가게끔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네. 자본주의의 현실이니까 네. 좀 더 시각을 다각화해서 네. 내가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든 투자나 사업으로 연결을 해볼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쨌든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는 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왜 더 많은 돈을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보세요? 부자가 됐지 못한 거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자가 되는 시작점을 못 찾았거나 네. 아니면은 잘 가다가 다른 길로 센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나이머니 로드라는 책에 그 시작점부터 이제 길 안내를 이제 쭉 하고 있어요. 네. 그 길을 쫓아가시려면 부자로 가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이어가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좀 인내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을 겪고 나면 우리 지식도 복리가 일어나고 자산도 복리가 일어났듯이 네. 복리로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시작점은 어떤 의미예요? 시작점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단기 투자는 노답이라고 말씀드리는 네. 게 그게 이제 잘못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시작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매년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씩 수익을 내면은 20년 뒤면 내가 부자가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면 20%를 어떻게 내야 될까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게 저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지 매년 꾸준히 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구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는 부자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한국에서는 사실 부자분들이 존경을 받는 경우가 또 많지 않죠. 해외보다는. 네. 네. 부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네. 그게 좀 과거의 프레임에 좀 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과거를 좀 말해보면 6.25 때라고 생각하면 진짜 옛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7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 시절에는 당연히 우리가 모두 못 사는 시대니까 나눠야 됐고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야만 했던 시기인데 네. 근데 지금도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가난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굶어서 이제 죽는 것보다 합병증이나 뭐 비만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을 정도로 나라가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 아직도 우리가 선비의 마음으로 돈은 좀 멀리하고 민생을 생각하고 나라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부자가 절대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내가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소수만이 지금 그런 욕심을 갖고 깨닫고 온당한 욕심으로 이제 자산을 증식해 온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돈을 향한 욕심을 내 열정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할 수도 있고 혹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또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자본시장에서 내가 어떻게든 노동 수익을 투자, 사업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자들은 그런 걸 잘했고 인내를 견뎌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부자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굶어서 이제 배가 아픈 시대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배가 아픈 시대다. 이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온 것 같다. 아, 맞아요. 그래서 행복하기에도 힘든 구간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옛날보다 우리는 확실히 더 잘 살지만 또 비교를 했을 때 못 산다고 느끼는 경우가 특히 SNS 발달로 인해서 더 많이 느끼니까. 특히나 SNS에서는 보통 우리가 뭐 김밥 한 줄 그냥 동네에서 먹은 거 가지고 올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뭐 여행지 가서 김밥을 먹든 아니 비싼 음식을 먹든 어쨌든 내가 뭔가 행복해 보이는 아니면 좀 있어 보이는 맞아요. 그런 하이라이트 구간을 다 올리니까 누군가는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불행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 보면 비극이란 말도 있듯이 맞습니다. 내 인생만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분들도 고난의 시기가 있을 거고 항상 맛있고 좋은 것만 드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그냥 내 자신, 내 과거랑 비교해서 지금 좋으면 만족하고 더 앞으로 미래가 더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 자, 수피님도 원래는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하셨었죠? 네. 그럼 이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셨으면 당연히 이제 월급쟁이였던 거잖아요. 네. 그럼 월급을 받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바깥에 나서 자신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사실 이 월급, 이게 마약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직장생활 짧게 하긴 했지만 여기서 어떻게 한번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죠. 두려움도 좀 많고 이럴 건데 우리가 쉽게 삼성전자 출근하는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직장인이 내가 삼성전자에 출근을 하는데 삼성 주식도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근로자일까요? 투자자일까요? 둘 다죠. 그죠. 둘 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내가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삼성전자 주식은 1천만 원 정도 갖고 있어. 이렇다면 투자자라기보단 아직 근로자인 거니까 내가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높이 가져가야 될까? 당연히 저희는 투자나 사업 쪽을 더 생각을 해야지 더 발전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걸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해야 될까는 당연히 내 연봉보다 더 많은 투자 자산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이 꾸준히 굴러가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더 많아지는 계기가 돼야 결국에는 우리가 근로자에서 투자자로 그래서 월급 노예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노예가 아닌 그냥 행복한 근로자로 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는 괜찮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 상장되어 있지만 딱히 별로 안 괜찮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했다가는 이제 월급 말씀하신 월급쟁이 그 월급 노예보다 더 심한. 그죠. 그거는 좀 확률이 좀 편차가 크니까.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다니는 크니까. 회사가 정말 성장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하는 분석을 거는 해봐야 좀 필요하겠네요. 네. 자, 그럼 연령대별 좀 투자 비법 알려주신다면. 연령대별 투자는 2030이랑 4050, 6070을 말씀드려볼게요. 2030은 우선은 거의 첫 월급을 받으면서 투자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좀 가볍게 도전을 좀 많이 해봐도 돼요. 자산이 어느 정도 깔려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테슬라에 투자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성장할 것 같은 미래 산업에도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상태니까 시간이라는 우리가 자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포지션에서 보면은 우선은 S&P 500을 어느 정도 깔아놓고 그 위에 아, 난 사이버 보안이 좋아 아니면 전기차가 좋아 혹은 테슬라가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업들을 분석하면서 아 어느 나라 어느 테마가 좋구나 이런 공부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좀 유연한 투자를 하시면 좋고요 4050으로 넘어가면 이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차장님 부장님 정도 됐으니까 자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 자산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아, 자산 배분이 어느 정도 더 굳건히 되어 있다. 있어야 되는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국가가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신흥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국가도 나누는 글로벌 투자를 더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수비랑 공격을 나눠보면 한 5대5 정도 아까 2030에서는 공격이 7이었다면 여기서는 5까지 줄이는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070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진짜 수비를 더 굳건히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대 3 정도까지 내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이나 금 혹은 예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이제 인컴이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는 투자 자산은 없잖아요. 이랬을 때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6070인데 테슬라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투자하고 싶어도 6070에선 좀 더 눌러주는 좀 차분한 투자를 많이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아무래도 소득이 이제 이때는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좀 가져가야지 불안한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제 투자 방법이랑 김작가TV 또 처음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책에 말씀드리고 있는 투자 네. 비중은 성장배당 채권 원자재 4411인데 네.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율을 내가 가지고서 꾸준히 리밸런싱을 하면서 투자해서 네. 건강하게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혼자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네. 좀 읽어보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네. 김작가TV를 보면서 네. 아 이런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네. 인지하면서 내가 속도를 더 낼 땐지 좀 네. 서행으로 운전해야 될 땐지를 네. 판단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고요. 네. 그런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과거 12년 동안 투자하면서 실패담이나 혹은 구독자 사연 같은 거를 다 녹아서 이 책에 썼어요. 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 이런 전략 같은 게 네.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에게 대입해서 아 나는 이렇게 포트를 가져가야겠다. 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아, 충치를 빼고 건강한 네. 치아를 가져가는 이런 건강한 투자를 해보자 라는 네.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스펜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전한 투자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스페TV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